워시큐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린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랩비아 2 리액션 비디오 찍을 시간이 또 왔습니다. 자, 이제 조금 스토리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죠. 이제 1대1 배틀, 101 배틀, 101 배틀이 돌아왔습니다. 자, 이 대결 같은 경우는 이제 3명의 래퍼가 격돌을 하는 거기 때문에 WWE를 치면 트리플 드렛 매치 같은 그런 형국이 되겠습니다. 라인업을 보죠. C-Chains, 사이디라는 여성 래퍼와 샨하오라는 래퍼가 격돌을 합니다. 랩비에2, 지금까지 화제성을 봤을 때 C-Chains가 굉장히 뜨거운 이슈를 받는 래퍼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핫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인기가 진짜 많아졌어요. 원래도 유명한 래퍼였는데 이분, 이 세 명이 이제 어떤 곡을 가져와가지고 퍼포먼스를 하고 이제 그거를 코치들이 판단을 하겠죠? 누구를 이제 뽑을지에 대해서, 누구는 탈락하고 누구는 뽑을지에 대해서. 제가 바빠가지고 일요일날 있었던 랩비엣 에피소드를 아직 보지를 못했어요. 아마 녹화가 끝나면 조금씩 이제 볼텐데, 일단은 가장 화제가 됐던 퍼포먼스인 C-Chains, 사이디, 샨하오 이 세 명이 출연한 퍼포먼스부터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늘상 말씀드리지만 제 비디오는 방송 저작권 문제로 인해서 동영상 차단이 언제든지 있을 수가 있고, 저작권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 편집이 들어갈 거라는 거를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비디오를 보도록 하죠. 야, okay, let's get into it. 옆,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이 리듬은 요즘 힙합에서 불어오는 라틴 바이브죠. 곡 제목이 드라마 시타구나. 오케이. Yes sir. 이 래퍼도 대단한데? 마치 무슨 무대를 자기 놀이터처럼 생각하잖아. 되게 잘하는데? 아, 전 처음 봤어요. 이런 래퍼도 있었구나. 야. 아, 갑자기 카리그 왜 나입한 거지? 스쿨. 플로우 되게 좋다. 아, 이건 턴업이 안 될 수가 없지. 다르다. 등장할 때부터 다르다. 야, 아니 두 사람 다 그냥 작정했어. 미쳤어 그냥. 그냥 두 사람 다 미쳤어. 오, 오. 빈지가 뛰어 나왔잖아요. 뛰어 나올 수밖에 없지. 나 둘이 퍼포먼스 너무 잘 짰어. 방금 이 스타카토로 랩 뱉는 부분은 진짜 대박이었다. 오! 오! 그치. 사실 이런 바이브의 곡에서는 어떻게 보면 여성 보컬의 목소리가 진짜 섹시하거든요? 반드시 있어야지. 아니, 저는 솔직히 랩비에2의 무대가 랩비에1보다 더 멋있는 게 많은 것 같아. 전문적인 것 같아요. 진짜 이분도 목소리 되게 섹시하다. 뒤에서 두 래퍼가 사이디라는 래퍼를 굉장히 잘 받쳐줘. 아니 무슨 이 세 명은 얼마나 연습을 한 거지? 와, 호흡이 너무 잘 맞는데?
드라마 시타. 야, 죽인다. 첫 배틀부터, 와, 이 정도면은 앞으로 다음 참가자들은 어떻게 하라고. 아, 이거는 너무 죽이 잘 맞으니까 보면서도 나 진짜 이거 그냥 뭐 오디션 이런 거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진짜 콘서트 보는 기분이었어. 3Chainz랑 샤나오의 그 콤비 플레이는 진짜 대박이었어요. 한국식 표현으로 하면 대박이었어. 대박. 그리고 마지막에 사이디가 딱 등장하면서 되게 섹시한 느낌으로 뭔가 이 턴업 시키는 분위기를 조금 더 유연하게 가져가는 그것도 쳤어. 솔직히 저는 이 경연만 봤을 때 누가 위너고 누가 루저인지를 가리기는 솔직히 저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진짜 냉정하게 얘기해도 너무 세 사람 다 모두 개성이 뚜렷하고 잘한 것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3Chainz가 뽑히고 이제 골드넷을 이제 샤나오가 받게 됐죠. 전 사이디가 탈락한 것도 좀 아쉬워. 사실 이렇게 잘하면은 세 명 모두 다 프리패스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있으면 좋겠어. 솔직히 저는 여기서 뭐 누가 실수했고 이런 게 보이지도 않았고 세 명 다 마치 뭐 그냥 놀러 온 것처럼 공연하니까 보면서도 아 진짜 이게 뭐 오디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게 진짜 공연이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이야, 이거 세 사람 다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물 만난 곡이다. 아 진짜 랩비에 2 경연 진짜 멋있는 거 많아요. 랩비에 1보다 더 강해지고 더 세련돼지고 더 멋있어졌어. 보다 더 힙합스러운 걸 갖고 와서 너무 좋아.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